용산 능강을 침무시라. 당신 농성에 들어가면서 성능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약시는 김건희를 구속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12구 이태원 참사가 정부 당국의 임무태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대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이비 주술공화국은 참사 원인을 이전 정부 탓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비극적인 참사를 일반 사고로 호도하고 안타까운 희생자를 일반 사망자로 왜곡해 억울한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초기 사고 원인을 행사 주체가 없다는 핑계로 희생자들과 유족의 탓으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참사 당시 경찰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 회피가 불가해지자 구청장과 경찰서장 등의 꼬리만 잘라내고 윤석열, 오세훈, 이상민 등 주원들은 몸을 사리는 비열하고 야비한 도마뱀 전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반헌정적인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본부장 비리를 은닉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장악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이 결국 확고했던 경찰의 조직체계를 무너뜨리며 기존 대민안전대책의 미비는 물론 참사 대응체계까지 와해되면서 무려 156명이라는 꽃다운 청춘이 허망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사의 주원인 중 하나인 용산 이전을 주도하고 윤석열의 정치적 지주로 알려진 사이비 천공이 비통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참혹한 희생을 제물삼아 몰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기사희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천인 공로할 방언이었다.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게 벌어질 수밖에 없던 만행이었다. 학력 경력을 위조한 것도 보다라 사기 행각에 주가 조작까지 자행했던 법주자 김건희가 감히 연구인 자리를 도둑질하고 대통령실까지 무능력한 공범들과 사유할게 정부의 체계가 와해되면서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 와중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대참사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의 경제 침막을 극대화하고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선도 선진국으로 급부상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 범죄자 윤석열 김건희가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3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야만 대참사였다. 불화 서울시사나 서울관광재단이 참사 당일인 29일에 참사 현장 바로 뒤편에서 헬로원데이 관련 디스커버 서울 패스 홍보 행사를 열었고 참사 이후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까지 자행했는데 어찌 오세훈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주가 조작범 김건희가 녹취록에서 영빈관을 옮긴다고 장담했고 결국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찰력이 남비두고 국민들이 숱한 사건 사고에 무방비 상처로 노출된 끝에 무려 156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허망하게 희생되었는데 어찌 김건희가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자그로 뼈아픈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했다. 2014년 300의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유린했던 천인 공로할 살인마들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할 수 없었기에 불과 10년도 지나지 못해 또다시 156명이란 꽃다운 무고한 청춘들이 잔혹하게 휘팔비는 대참사가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반국민운동본부가 허물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1월 11일부터 용산 윤석열 신무시락 탄식농성에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술에 취든 알코올 중독자 범죄 주술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해라. 하나, 사이비 부속 용산 이전 주가 조작범 요구 김건희를 구속하라. 하나, 안전관리 직무유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영 등을 처벌하라. 2022년 11월 10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태근동 이상 성명서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